서울의 겨울은 차가운 바람과 함께 깊어가고 있었다. 종로구의 한적한 거리에는 눈이 소복히 쌓여 있었고 거리에 불빛은 하얀 눈밭 위에 따뜻한 반짝임을 더하고 있었다. 서울대학교 캠퍼스는 이른 아침에 고요함에 쌓여 있었다. 학생들은 겨울 방학을 맞아 캠퍼스를 떠나 있었고 도서관과 연구실은 고요한 침묵에 묻혀 있었다. 한승우 교수의 연구실도 그 고요함 속에 있었다. 서울대학교의 물리학과 연구실에서는 한승우 교수가 그날도 열심히 연구에 몰두하고 있었다. 한 교수는 최근 몇 년간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중요한 발견을 이루어냈고 그 발견이 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이 연구 결과를 공식 발표한 건 비밀리에 검토하고 있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사라졌다. 한 교수는 실종되었고 그의 집은 황량하고 혼잡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그의 연구 노트와 중요한 문서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경찰은 신속히 출동하여 수사를 시작했지만 집 안에는 단서가 전혀 없었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였고 교수의 일상적인 물건들은 제자리에 놓여 있었다. 한 교수의 실종 소식은 대학과와 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고 경찰은 그의 주변인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단서가 되지 못했다. 사건의 전개는 미궁에 빠져들었다. 그 와중에 한 교수의 제자이자 오랜 친구인 윤하영이 사건의 전개에 주목하게 된다. 윤하영은 교수가 남긴 연구 노트의 일부 페이지를 통해 최근 한 교수가 발견한 중요한 증거가 무엇인지 암시하는 내용을 발견하게 된다. 그녀는 이 단서가 한 교수의 실종과 관련이 있음을 확신하게 된다. 윤하영은 혼자서 사건을 조사하길 결심한다. 한 교수의 연구 노트와 그가 남긴 메모들을 면밀히 검토하며 교수가 자주 찾던 장소와 연락하던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그녀는 교수의 연구 결과를 알고 있었던 유일한 인물 중 하나인 김지은 교수와의 관계를 특히 주의 깊게 살펴보기로 한다. 김지은 교수는 한 교수와 오랜 학문적 경쟁 관계에 있었으며 과거 몇 차례 공개적으로 의견 충돌을 한 바 있다. 윤하영은 김지은 교수가 한 교수의 실종과 관련이 있을지 모른다고 의심하며 그와의 면담을 시도한다. 김 교수는 표면적으로는 획도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그의 태도와 발언들에는 무언가 비밀이 숨겨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윤하영은 김 교수와의 대화 중 그가 한 교수의 최근 연구에 대해 심각하게 신경 쓰고 있었음을 알게 된다. 김 교수는 연구 결과가 자칫 자신의 연구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느꼈던 것처럼 보였다. 윤하영은 김 교수와의 면담 후 그가 교수의 실종에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또한 윤하영은 한 교수가 실종되건 그의 집 주변에서 목격된 의문의 인물들을 조사하기 시작한다. 그 중에는 한 교수의 연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고 있었던 몇몇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들 각각의 동기와 행동을 면밀히 분석해야 했다. 하지만 사건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윤하영은 자신이 풀어야 할 수수께끼가 단순히 교수의 실종이 아니라 그 연구에 숨겨진 큰 비밀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느끼게 된다. 한 교수의 연구가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 연구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위험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윤하영은 더욱 깊이 파고들기를 결심한다. 이렇게 윤하영의 조사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한 교수의 실종을 둘러싼 진실을 밝히기 위한 긴 여정이 막을 올리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직면한 위험과 복잡한 음모 속에서 과연 어떤 진실을 발견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모든 미스터리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싸움을 시작한다. 제2부 비밀의 문. 서울의 겨울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윤하영의 마음은 더 차가워졌다. 한승우 교수의 실종 사건을 조사하면서 그녀는 한 교수의 연구와 관련된 단서를 찾기 위해 밤낮으로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연구실과 교수의 집에서 발견된 단서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중 윤하영은 한 교수의 서랍에서 낡은 메모 하나를 발견하게 된다. 그 메모에는 미세하게 적힌 글씨와 함께 비밀의 문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다. 윤하영은 처음 이 메모를 읽었을 때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다. 비밀의 문이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걸까? 그녀는 이 단서가 단순한 암호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다. 한 교수가 연구 중 발견한 것이 단순한 과학적 발견이 아닐 가능성이 있음을 느꼈다. 아마도 그 발견은 누군가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는 중요한 비밀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윤하영은 교수의 연구 노트를 다시 들여다보았다. 노트에는 비밀의 문이라는 문구가 몇 차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었다. 노트의 다른 부분에는 교수가 최근에 방문했던 장소와 관련된 기록이 있었다. 그녀는 이 기록을 토대로 승우가 자주 찾던 장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윤하영의 조사 결과 한 교수가 자주 방문하던 장소는 대학, 캠퍼스 내의 무석진 연구실과 한적한 공원 등이었다. 이 중에서 공원은 주목할 만한 장소였다. 교수가 자주 혼자 산책하며 생각을 정리하던 곳이었고 평소에도 잘 가지 않는 숨겨진 공간이 있었다. 한 교수의 실종 이후 윤하영은 그 공원을 방문하여 조심스럽게 조사하기 시작했다. 겨울의 공원은 고요하고 쓸쓸했으며 나무들은 가지를 잃은 채 앙상하게 서 있었다. 공원에 깊숙한 곳에는 오래된 나무와 오르는 정자 그리고 작은 연못이 있었다. 윤하영은 이곳에서 한 교수가 남긴 단서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윤하영은 겨울에 차가운 바람을 뚫고 공원의 깊은 곳으로 걸어갔다. 정자 아래에서 교수가 남긴 것으로 보이는 작은 종이 조각을 발견했다. 그 종이 조각에는 간단한 지도와 함께 비밀의 문이 적혀 있었다. 지도의 몇몇 부분이 가려져 있었고 그 중 한 곳이 공원 내에 숨겨진 장소를 나타내고 있었다. 윤하영은 지도를 따라 공원 내의 한적한 구석을 찾기 위해 나무 사이를 헤치며 나갔다. 그녀는 이곳이 평소에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라서 한 교수가 비밀스럽게 연구를 했던 장소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구석에서 그녀는 땅에 묻힌 듯한 오래된 철제 문을 발견했다. 문은 겨울에 차가운 공기와 바람에 의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였고
그 위에는 먼지 덮여 있었다. 문을 열기 위해 윤하영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다. 문이 열리자 그 안에는 작은 방이 있었고 방 안에는 여러 개의 서랍이 놓여 있었다. 서랍들 중 몇 개는 잠겨 있었지만 윤하영은 자신의 손톱으로 문을 부드럽게 열어보았다. 서랍 안에는 한 교수가 연구 중 수집한 다양한 자료와 문서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서랍 속 문서들 중 몇 장에는 과학적 발견에 핵심 내용과 관련된 메모가 적혀 있었다. 그러나 그 문서들에는 단순한 연구 결과가 아닌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윤하영은 교수가 이 정보를 연구하는 동안 이 장소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특별히 신경 썼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 비밀이란 한 교수가 발견한 연구 결과가 단순한 과학적 발견을 넘어 국제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다. 윤하영은 이 문서들 속에서 한 교수의 연구가 단순히 물리학적인 발견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중요한 기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한 교수의 실종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이 중요한 비밀을 둘러싼 음모와 관련이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공원을 떠나며 윤하영은 이번 발견이 사건 해결에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 생각했다. 그녀는 한 교수가 숨기고 싶었던 비밀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비밀이 그녀가 계속 조사해야 할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 비밀의 문이 열리면서 윤하영은 새로운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 더욱 힘을 내기로 결심했다. 제3부 의심스러운 인물들. 윤하영은 한승우 교수의 실종 사건을 조사하면서 점점 더 많은 의심스러운 인물들과 마주하게 되었다. 교수의 연구와 관련된 인물들, 특히 그의 연구팀 멤버들은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키가 될 수도 있었다. 그녀는 이들이 각기 다른 이유로 서로 얽혀있는 복잡한 관계를 파악하며 이들 중 누군가가 교수의 실종에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시작했다. 먼저 윤하영이 조사한 인물은 승우 교수의 연구팀 멤버이자 현재 연구실의 책임자인 최지호였다. 최지호는 한 교수의 연구를 함께 진행하던 동료로 교수의 실종 후에도 연구팀의 모든 업무를 책임지고 있었다. 그러나 최지호의 태도는 무언가 숨기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연구팀의 핵심 멤버였던 최지호는 승우 교수의 연구 결과에 대해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다. 윤하영은 최지호와의 면담을 통해 그의 반응을 면밀히 살펴보았다. 최지호는 교수의 실종에 대해 공감하며 안타까움을 표했지만 그의 말에는 미세한 불안감이 감돌고 있었다. 연구팀의 내부 상황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최지호의 답변은 모호하고 회피적이었다. 윤하영은 최지호의 반응이 그의 개인적인 갈등이나 연구 결과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다음으로 윤하영은 승우 교수의 연구에 큰 관심을 보였던 김지훈 교수와 다시 접촉했다. 김지훈 교수는 승우 교수의 연구와 관련된 자료를 직접 검토한 바 있었으며 그가 최근 연구 성과를 공개하는 것을 막으려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윤하영은 김 교수와의 대화에서 그의 과거 연구와 승우 교수의 연구가 서로 경쟁 관계에 있었음을 알아차렸다. 김지훈 교수와의 대화에서 윤하영은 김 교수가 승우 교수의 연구를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언급한 점에 주목했다. 김 교수는 연구의 결과가 세상의 기존 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었던 것 같았다. 윤하영은 김 교수의 이러한 의견이 승우 교수의 실종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을 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윤하영이 조사한 인물은 승우 교수의 연구팀 멤버 중 한 명인 박민정이었다. 박민정은 최근 승우 교수의 연구와 관련된 비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교수의 실종 이후에도 연구에 대한 열정이 여전했다. 그녀는 승우 교수와의 관계가 매우 가까웠던 인물로 교수의 연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박민정과의 대화 중 윤하영은 박민정이 교수의 연구 결과와 관련된 정보에 대해 극도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교수의 실종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윤하영에게 연구 결과를 공개하지 말라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윤하영은 박민정의 반응에서 교수의 실종에 대한 책임을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품게 되었다. 윤하영은 이들 세 명의 인물 각각이 승우 교수의 실종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느꼈다. 각 인물들은 교수의 연구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들의 관계는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윤하영은 이들 인물 중 누군가가 실종 사건에 연루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사건의 전례를 주의 깊게 살펴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제 이들 각각의 인물들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어 그들의 동기와 행동을 분석해야 했다. 윤하영은 승우 교수의 실종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이들 인물들의 숨겨진 비밀과 동기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과정에서 윤하영은 자신이 가진 모든 지혜와 용기를 다해 사건의 진실을 찾아 나가야 했다. 이제 윤하영은 승우 교수의 실종에 얽힌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의심스러운 인물들 사이의 관계와 동기를 면밀히 조사해야 했다. 그녀는 사건의 퍼즐을 맞추기 위해 각자의 역할과 숨겨진 동기를 밝혀내는 데 집중하며 한 교수의 실종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여정을 계속해 나가야 했다. 제4부 음모의 시작. 윤하영이 승우 교수의 연구와 관련된 인물들을 조사하면서 사건의 본질이 단순한 개인적인 갈등이나 연구 결과에 대한 경쟁을 넘어서는 복잡한 음모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승우 교수의 연구가 단순히 학문적 발견을 넘어서 권력과 부의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속에 선명해졌다. 승우 교수의 연구 노트와 관련된 문서들을 검토하던 중
윤하영은 연구 결과가 단순한 물리학적 발견을 넘어서는 정보를 담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연구 내용이 암시하는 바는 과학적 발견이 아닌 사회와 정치의 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중요한 비밀을 포함하고 있었다. 승우 교수가 연구한 내용은 특정 기술이나 지식이 국가나 글로벌 차원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윤하영은 승우 교수가 이러한 연구 결과를 보호하기 위해 숨겨야 했던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다. 연구 결과를 두려워한 세력들이 존재하며 이들이 승우 교수의 연구를 막기 위해 그를 실종시켜나 다른 방법으로 제압하려 했던 것이다. 이제 윤하영은 자신의 조사와 발견이 단순한 사건 해결을 넘어 보다 큰 음모와의 싸움으로 번질 수 있음을 직감했다. 윤하영은 승우 교수의 연구 결과를 지키기 위해 자신이 처한 위험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연구 결과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이 연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사건의 전모를 밝혀야 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그녀는 더욱 깊은 음모의 세계로 들어가야 했다. 어느 날 저녁 윤하영은 한 교수의 연구 결과를 추적하기 위해 연구팀의 회의록을 검토했다. 회의록에는 교수와 연구팀 간의 긴장된 대화와 함께 누군가가 연구 결과를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강한 압박을 느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로 인해 윤하영은 교수의 연구에 대한 압박과 이를 막으려는 세력의 존재를 더욱 확고히 믿게 되었다. 윤하영은 연구팀 외부의 의심스러운 인물들도 조사하기 시작했다. 특히 최근에 승우 교수와 접촉한 것으로 보는 비밀스러운 외부 인물들의 목록을 확보했다. 이들 중에는 국제적인 비즈니스와 정치적 권력을 가진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윤하영은 이들이 승우 교수의 연구에 큰 관심을 가져나 연구 결과를 이용하려 했던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중 하나는 서울의 유명 기업가인 박재호였다. 박재호는 최근 몇 년간 급속히 부를 축적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해온 인물이었다. 윤하영은 박재호가 승우 교수의 연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와의 접촉을 시도했다. 박재호와의 면담에서 그는 승우 교수의 연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며 자신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의 말투와 반응에는 불안한 인식이 엿보였다. 또한 윤하영은 승우 교수의 연구와 관련된 문서들에서 자주 등장했던 다국적 기업인 넥스테크의 CEO인 마르코 폰테를 조사하기로 했다. 넥스테크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기업으로 승우 교수의 연구와 관련된 기술적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마르코 폰테와의 면담에서 윤하영은 그의 차가운 태도와 연구에 대한 관심이 연구 결과를 통제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했다. 윤하영은 이들 인물과의 조사를 통해 승우 교수의 연구를 둘러싼 음모가 단순히 학문적 논쟁을 넘어서 글로벌 차원의 권력과 부를 둘러싼 복잡한 세력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승우 교수의 연구 결과가 이처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이들을 통해 자신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위험을 감수하며 계속해서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한 윤하영은 이제 더욱 신중하게 행동해야 했다. 그녀는 자신이 발견한 단서들을 바탕으로 음모의 본질을 밝혀내기 위해 그리고 승우 교수의 연구 결과를 지키기 위해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의 안전과 연구 결과의 중요성을 동시에 지켜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음모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게 되었다. 제오부 실마리. 윤하영은 승우 교수의 실종 사건을 조사하는 동안 점점 더 많은 실마리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녀는 교수의 연구와 관련된 복잡한 음모를 파헤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으며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중요한 단서들을 찾아냈다. 이 단서들은 승우 교수가 단순한 강탈이나 개인적인 갈등을 넘어서서 이중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의 실종이 계획된 범죄였음을 시사했다. 하루는 윤하영이 승우 교수의 연구 자료를 재검토하던 중 그의 집에서 발견된 단서들 중 일부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승우 교수의 연구 노트 외에도 집 안의 서랍에서 몇 개의 비밀스러운 서류와 암호화된 메시지들을 발견했다. 이들 서류에는 승우 교수의 연구와 관련된 정보 외에도 그의 일상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윤하영은 승우 교수의 개인 노트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코드와 암호화된 문서들에 주목했다. 이 문서들은 승우가 특정 조직과 연결되어 있었음을 암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고 그의 연구 결과가 특정 조직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했다. 윤하영은 승우 교수의 연구가 단순히 학문적 발견을 넘어서 국제적인 세력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러한 단서들을 바탕으로 윤하영은 승우 교수의 이중생활을 의심하게 되었다. 교수는 표면적으로는 연구에만 몰두하는 학자로 보였지만 그의 비밀스러운 문서들과 암호화된 메시지들은 그가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윤하영은 승우 교수의 실종이 단순한 강탈이 아니라 잘 계획된 범죄였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중생활의 실마리를 발견한 윤하영은 교수의 연구에 대한 정보가 특정 조직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조직은 승우 교수의 연구 결과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통제하고 있었으며 승우 교수의 실종은 이러한 조직의 의도에 따른 결과일 가능성이 높았다. 윤하영은 이 조직의 정체를 밝혀내기 위해 승우 교수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면밀히 조사했다. 그녀는 교수의 개인적인 연락처와 비밀회의 기록을 추적하며 승우가 연락을 주고받았던 의심스러운 인물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윤하영은 승우 교수의 연구와 관련된 비밀 회의와
조직의 일원들과의 접촉 기록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중 하나는 비밀스러운 회의에 참석했던 인물들 중 S&K그룹이라는 국제적인 비즈니스와 정치적 권력을 가진 그룹이었다. 이 그룹은 연구 결과를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그들의 행동 패턴과 의도를 분석하기 위해 윤하영은 이 그룹의 정보와 관계를 추적했다. S&K그룹은 대기업과 정치인들로 구성된 복잡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승우 교수의 연구 결과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려 했던 것으로 보였다. 윤하영은 이 그룹이 승우 교수의 연구를 통제하기 위해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깨달았다. 윤하영은 이 조직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계속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했다. 그녀는 자신이 발견한 단서들을 토대로 이 조직의 주요 인물들과 그들의 계획을 파악해야 했다. 또한 승우 교수의 실종과 관련된 비밀을 풀기 위해서는 이 조직의 전략과 그들이 사용하는 수법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이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윤하영은 승우 교수의 실종 사건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음모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녀는 이제 이 음모를 파헤치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자원과 지혜를 동원하여 승우 교수의 연구와 관련된 비밀을 밝히고 조직의 음모를 폭로해야 했다. 윤하영의 조사와 발견은 사건의 진실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게 했지만 동시에 그녀가 직면한 위험과 위협도 더욱 커지고 있었다. 그녀는 승우 교수의 연구와 이 음모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앞으로 더욱 철저하게 조사하고 자신을 지키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했다. 이제 윤하영은 사건의 결말을 향해 그리고 승우 교수의 실종을 둘러싼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마지막까지 힘을 다해야 했다. 제육부 숨겨진 진실. 윤하영의 조사 과정에서 승우 교수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연구 동료였던 민준호의 존재가 중요한 단서로 떠올랐다. 민준호는 승우 교수와 오랜 시간 동안 연구를 함께해온 인물로 승우의 연구와 실종에 대한 핵심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윤하영은 민준호와의 접촉을 시도하기로 결심했다. 민준호는 현재 서울 외곽의 한 고요한 지역에 위치한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었다. 연구소는 외진 곳에 자리 잡고 있어 일상적인 방문이 거의 없는 장소였다. 윤하영은 민준호를 직접 만나기 위해 연구소를 방문했다. 차가운 바람이 부는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민준호와의 대면을 통해 승우 교수의 실종과 관련된 더 깊은 진실을 알아내려 했다. 연구소에 도착한 윤하영은 정문에서 민준호와의 면담을 요청했다. 민준호는 예기치 않은 방문에 약간의 놀라움을 보였지만 윤하영을 연구소 안으로 맞아들였다. 연구소의 내부는 최신 기술이 적용된 연구 장비들로 가득 차 있었고 민준호의 연구는 승우 교수와의 연구와 유사한 분야를 다루고 있었다. 민준호와의 첫 대면에서 윤하영은 그가 자신의 동료이자 친구였던 승우 교수의 실종과 관련해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려 했다. 그러나 민준호는 승우 교수의 실종에 대해 애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의 반응에서 불편함과 긴장이 엿보였다. 윤하영은 민준호의 태도가 단순한 슬픔을 넘어서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윤하영은 민준호가 승우 교수와의 연구에 대해 비밀스럽게 접근해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민준호는 과거의 연구 동료였던 승우 교수와의 관계를 강조하며 연구 결과와 관련된 의문이 있을 경우 자신이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발언 중 몇 가지가 모순되었고 그가 언급한 연구 결과와 승우 교수의 연구와의 연결고리에 대해 명확하지 않았다. 윤하영은 민준호가 승우 교수의 실종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숨기고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의 행동을 분석하기로 했다. 그녀는 민준호의 연구소 내의 문서와 기록을 검토하며 승우 교수와의 협업 기록이나 비밀스러운 접촉이 있었던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윤하영은 민준호의 연구실에서 발견된 몇 가지 비밀스러운 문서와 메모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문서들 중에는 승우 교수와 민준호 사이의 비밀스러운 대화, 내용과 연구 결과에 대한 비공식적인 논의가 담겨 있었다. 또한 민준호가 승우 교수의 연구를 단독으로 계속 진행하던 중 승우 교수의 실종과 관련된 비밀스러운 통신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문서들은 민준호가 승우 교수의 연구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알고 있었으며 이 정보가 조직의 통제하에 있었던 것임을 시사하고 있었다. 민준호와의 면담 후 윤하영은 민준호가 승우 교수의 실종과 관련된 진실을 알고 있으며 그의 행동이 실종 사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민준호가 승우 교수의 연구를 계속 진행해온 것은 단순한 동료의 배려가 아니라 그의 실종을 계획한 음모와 관련이 있었던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윤하영은 민준호가 숨기고 있는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그의 연구소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었다. 그녀는 승우 교수의 연구와 관련된 모든 단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민준호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계속해서 깊이 파고들어야 했다. 그 과정에서 윤하영은 민준호의 숨겨진 동기와 그가 어떤 조직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밝혀내기 위한 추가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그녀는 승우 교수의 실종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민준호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확보하고 그와의 대면을 통해 사건의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가야 했다. 윤하영의 조사와 발견은 사건의 해결에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지만 동시에 민준호의 숨겨진 진실과 음모의 복잡성을 더 명확히 이해해야 했다. 그녀는 이제 승우 교수의 실종을 둘러싼 모든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더욱 철저하게 사건을 조사하며 민준호와 관련된 비밀을 밝혀내는 데 집중해야 했다. 제7부 새로운 저 윤하영은 승우 교수의 실종과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면서 예상치 못한 새로운 적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번 적은 승우 교수와 과거의 갈등을 빚었던 인물로 그의 연구를 방해하려는 조직의 일원으로 알려져 있었다. 윤하영은 이 적의 정체와 동기를 밝히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조사를 계속하게 되었다. 조사 과정에서 윤하영은 승우 교수의 과거와 그의 연구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검토하면서 한 인물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발견했다. 그 인물은 박성철이라는 이름의 사업가이자 정치인으로 승우 교수와 오랜 시간 동안 갈등을 겪었던 인물이었다. 박성철은 과거에 승우 교수와 연구 결과를 둘러싼 갈등으로 여러 차례 법적 분쟁을 벌였으며 연구의 방향성과 결과에 대해 강력한 반대를 해온 인물이었다. 박성철의 배경을 조사한 윤하영은 그가 승우 교수의 연구와 관련된 조직의 핵심 인물 중 하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박성철은 대규모 기업을 운영하며 정치적 영향력도 상당히 큰 인물로 그의 조직은 승우 교수의 연구를 방해하고 통제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박성철의 동기는 승우 교수의 연구 결과가 자신이 구축한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권력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였다. 윤하영은 박성철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그의 최근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박성철의 비즈니스와 정치적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며 그의 행동 패턴과 연구 방해의 목적을 파악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윤하영은 박성철이 최근에 승우 교수의 연구 결과를 직접적으로 막으려는 시도를 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다. 윤하영은 박성철의 비즈니스와 정치적 세력의 중심인 서울시 내의 고급 사무실에서 그와 직접 면담하기로 결심했다. 면담을 위해 사무실에 도착한 윤하영은 박성철의 차가운 환대와 비즈니스적인 대화에 맞서 그의 연구 방해와 실종 사건과의 연관성을 파헤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박성철은 윤하영의 질문에 대해 겉으로는 부드럽게 대답했지만 그의 말투와 태도에서 미세한 불안감과 경계심이 느껴졌다. 대화 중 윤하영은 박성철의 반응과 언급된 내용들이 모순된 점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박성철이 승우 교수의 연구와 관련된 문제를 회피하려 하며 연구 결과에 대한 무관심을 가장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윤하영은 박성철의 숨겨진 동기와 그가 연구 방해에 참여한 이유를 확고히 하기 위해 그와의 대화를 신중히 진행했다. 조사와 대면 이후 윤하영은 박성철이 연구 방해와 승우 교수의 실종에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박성철이 단독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조직의 일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 박성철의 조직은 여러 차례의 협박과 압박을 통해 승우 교수의 연구 결과를 통제하려 했으며 윤하영의 조사에 방해를 주려 할 가능성이 높았다. 윤하영은 박성철과 그가 속한 조직의 구체적인 활동과 계획을 조사하기 위해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해야 했다. 그러나 그녀의 조사가 진행될수록 예상치 못한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다. 윤하영은 박성철의 조직이 자신에게 물리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감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박성철의 조직이 승우 교수의 연구와 관련된 모든 단서를 차단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된 윤하영은 자신이 직면한 위험과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계획을 세워야 했다. 그녀는 박성철의 조직의 활동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들의 계획을 막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기로 결심했다. 이 과정에서 윤하영은 자신의 조사가 박성철의 조직의 주요 목표와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승우 교수의 실종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를 준비해야 했다. 새로운 적의 등장과 위협 속에서도 윤하영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조사를 계속해 나가야 했다. 제8부 진실의 그림자 조사가 점차 진전을 보면서 윤하영은 승우 교수의 연구 결과가 단순한 학문적 발견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정보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승우 교수의 연구가 어떤 기술적 비밀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기술이 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 정보가 사람들의 권력 구조와 경제적 이익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세력들이 이를 통제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이다. 윤하영은 승우 교수의 연구 결과를 둘러싼 갈등과 음모가 점점 더 복잡해지면서 자신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박성철을 비롯한 여러 조직과 인물들이 승우 교수의 연구 결과를 지키기 위한 음모를 벌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윤하영은 점점 더 깊은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 한밤중 윤하영은
자신이 숨겨진 단서들을 찾기 위해 승우우 교수의 집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승우 교수가 남긴 마지막 단서들을 찾아야 한다는 강한 직감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승우 교수의 집에 도착한 윤하영은 신중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승우 교수의 연구실에서 최근까지 발견된 모든 단서들을 재검토하고 있었다. 승우 교수의 연구실은 몇 개월간 아무도 손대지 않은 듯한 상태로 먼지와 혼란스러운 서류들이 널려 있었다. 윤하영은 조심스럽게 서류들을 정리하며 중요한 단서들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승우 교수의 연구실 구석에 숨겨진 비밀 서랍을 발견했다. 서랍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승우 교수가 연구를 진행하면서 쓴 여러 비밀스러운 노트와 문서들이 들어있었다. 이들 문서에는 연구 결과와 관련된 암호화된 메시지와 함께 승우 교수의 연구를 방해하려는 세력들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었다. 윤하영은 이 문서들 속에서 승우 교수가 연구 결과를 공개하려 했던 이유와 그에 따른 위험을 상세히 기록한 내용을 발견했다. 승우 교수는 연구 결과가 단순한 학문적 발견을 넘어서 인류의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었다. 이 기술은 에너지 문제 해결, 의학 혁신, 정보, 통신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 등 여러 분야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보였다. 문서에서 윤하영은 승우 교수가 연구 결과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차례 경고를 남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연구가 권력과 이익을 추구하는 세력들에 의해 억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막기 위한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윤하영은 승우 교수가 자신의 연구 결과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마지막까지 싸웠던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러나 윤하영이 이 중요한 단서들을 발견한 순간 그녀의 주변에서 이상한 소음이 들리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그녀의 집에 침입한 것 같았다. 윤하영은 급히 문서를 챙기고 연구실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이미 늦어버렸다. 문 밖에는 검은 옷을 입은 여러 명의 사람들이 서 있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위협적인 냉정함이 가득했다. 윤하영은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하게 대응해야 했다. 그녀는 연구실 안에서 숨길 수 있는 모든 단서들을 챙기고 조용히 연구실의 뒷문을 통해 탈출을 시도했다. 그러나 탈출을 시도하는 순간 그녀는 박성철의 조직이 그녀를 추적하고 있었음을 확실히 느끼게 되었다. 그녀의 뒤를 쫓는 발소리와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윤하영은 자신이 이 음모의 중심에 다가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윤하영은 승우 교수의 연구 결과와 관련된 마지막 단서를 확보하기 위해 싸워야 했다. 그녀는 승우 교수의 연구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전투에 나서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걸고 진실을 밝혀야 했다. 윤하영은 이제 승우 교수의 연구 결과와 관련된 음모를 폭로하고 자신의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 모든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모든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윤하영의 여정은 이제 절정에 달하며 그녀는 승우 교수의 연구와 관련된 마지막 단서들을 추적하기 위해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싸움을 계속해야 했다. 진실의 그림자 속에서 그녀는 승우 교수의 연구와 자신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전투를 맞이하게 되었다. 재구부 결정적 순간 윤하영의 조사가 진전을 보면서 그녀는 승우 교수의 실종과 연구 결과를 둘러싼 음모의 핵심 인물들과 대면할 결정적인 순간에 도달했다. 이들은 승우 교수의 연구 결과를 통제하고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온 인물들로 윤하영은 이들과의 마지막 대결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려 했다. 서울의 한 고급 회의실, 현대적인 인테리어와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도시 풍경이 눈부신 그곳에서 윤하영은 음모의 중심에 있는 인물들과 마주하게 되었다. 회의실에는 박성철을 비롯한 몇몇 주요 인물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냉담하고 위협적이었다. 윤하영은 이들이 승우 교수의 연구를 방해하기 위해 어떻게 협력해왔는지 그리고 그들이 이 연구 결과를 통제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마지막 조사를 진행했다. 회의실의 문이 열리고 윤하영은 결연한 표정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손에는 승우 교수의 연구 결과와 관련된 중요한 문서들이 담긴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박성철은 윤하영을 보고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그의 동료들과 함께 그녀를 맞이했다. 윤하영 씨, 예상보다 빨리 도착했군요. 박성철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권위와 위협이 담겨 있었다. 박성철 교수님, 제가 왜 여기 있는지 아시죠? 승우 교수의 실종과 그 연구 결과에 대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왔습니다. 윤하영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박성철은 윤하영을 향해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차가운 의도를 감추고 있었다. 그런데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까지 진실을 밝히려 하는 거죠? 당신도 알고 있겠지만 이 연구 결과는 단순한 과학적 발견을 넘어선 매우 민감한 정보입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윤하영은 이들이 승우 교수의 연구 결과를 둘러싸고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신중하게 대화를 이끌어갔다. 윤하영은 박성철과 그의 동료들이 승우 교수의 연구 결과를 악용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로 인해 승우 교수가 실종되었음을 점차 확신하게 되었다. 대화 중 윤하영은 박성철의 동료 중 한 명이 문서 파일을 열어보고 승우 교수의 연구 결과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들여다보는 모습을 목격했다. 그 파일에는 승우 교수의 연구가 단순한 기술적 발견을 넘어서 사회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윤하영은 이 파일이 승우 교수의 연구 결과를 통제하고 있는 핵심 증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연구 결과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윤하영은 결연하게 말했다. 승우 교수는 이 정보를 공개하려 했고 당신들이 이를 억제하고 있는 이유는 분명히 무엇인가 있습니다. 회의실에서 긴장이 감도는 가운데 박성철은 윤하영의 말에 대한 반응을 보였다. 그렇다면 이 연구 결과가 당신에게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당신이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알아내려고 하는 진실이란 무엇인지 설명해 보시죠. 윤하영은 승우 교수의 연구가 사회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하며 이 정보가 단순히 과학적 발견을 넘어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설명했다. 그녀는 승우 교수의 실종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권력과 이익을 위한 음모의 결과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결정적인 순간 윤하영은 박성철의 동료 중 한 명이 숨겨진 증거를 가지고 있음을 파악했다. 그녀는 박성철의 동료가 자신의 연구와 관련된 문서들을 조작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문서들은 승우 교수의 연구 결과를 조작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정보를 생성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이를 통해 윤하영은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 증거는 당신들이 승우 교수의 연구를 조작하고 은폐하기 위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명백히 보여줍니다. 윤하영은 서류 가방에서 마지막 단서들을 꺼내며 말했다. 이제 승우 교수의 실종과 연구 결과에 대한 진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박성철과 그의 동료들은 윤하영이 제시한 증거를 보면서 충격을 받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윤하영의 증거는 승우 교수의 연구 결과를 조작하고 그의 실종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인물들이 누구인지 명확히 드러내주었다. 이 순간 윤하영은 승우 교수의 실종과 연구 결과를 둘러싼 음모를 종결짓기 위한 마지막 단계를 밟게 되었다. 그녀는 승우 교수의 연구 결과와 관련된 진실을 밝혀내며 이 음모에 연루된 인물들의 범죄를 밝혀냈다. 사건의 중심에 서서 윤하영은 자신이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며 진실을 밝힌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윤하영은 승우 교수의 연구 결과를 세상에 알리고 음모의 책임자들에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노력과 결단력 덕분에 승우 교수의 연구가 지니고 있는 잠재력은 보호받을 수 있었고 사건은 마침내 종결을 맞이하게 되었다. 제10부 해답과 결말. 승우 교수의 실종과 연구 결과를 둘러싼 음모가 종결되면서 윤하영은 모든 수수께끼의 해답을 찾아내게 되었다.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며 승우 교수가 자신이 발견한 연구 결과를 보호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잠적했음을 알게 되었다. 이제 윤하영은 승우 교수의 진정한 의도와 그가 왜 이런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는지를 이해하게 되었다. 승우 교수는 연구 결과가 단순한 기술적 발견을 넘어 사회적, 윤리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 이 연구는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정보였으며 그로 인해 권력과 이익을 추구하는 여러 세력들이 이를 통제하려는 시도를 했던 것이다. 승우 교수는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 결과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나중에 올바른 시점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그의 잠적은 단순히 자신을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연구 결과를 통제하고자 하는 세력들에게 연구의 중요성을 직접적으로 알리기 위해서였다. 승우 교수는 자신이 발견한 기술이 인류의 복지에 기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자신의 안전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윤하영은 승우 교수의 잠적과 연구 결과를 둘러싼 음모를 해결한 후 승우 교수와 직접 대면할 기회를 얻었다. 승우 교수는 안전한 장소에서 윤하영과 만나 자신의 결정을 설명했고 그녀는 그의 의도와 결단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승우 교수님, 당신의 선택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연구 결과는 이제 안전하게 보호되었고 이를 통해 인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윤하영은 승우 교수에게 진심으로 말했다. 승우 교수는 윤하영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당신의 노력 덕분에 제 연구가 안전하게 지켜졌습니다. 이 연구 결과가 세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용기와 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건이 해결된 후 윤하영은 승우 교수의 연구 결과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며 그가 남긴 연구 결과를 연구자들과 공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하였다. 윤하영은 승우 교수의 연구가 인류의 미래에 미칠 긍정적인 변화를 준비하며 연구 결과를 공개할 적절한 시점과 방법을 모색했다. 이 사건을 통해 윤하영은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녀는 승우 교수의 연구를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연구와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윤하영은 승우 교수의 연구 결과를 사회에 널리 알리고 이를 통해 인류의 복지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했다. 그녀는 이번 사건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더욱 신중하고 용감한 자세로 앞으로의 도전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윤하영은 승우 교수와의 협력을 통해 얻은 새로운 통찰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의 과학적 발견과 사회적 변화에 기여하는 길을 계속 걸어가기로 결심했다. 사건이 종결되면서 윤하영은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돌아보며 과거의 경험과 교훈을 소중히 간직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며 미래를 향한 긍정적인 비전과 목표를 세웠다. 그녀는 승우 교수의 연구 결과가 인류의 복지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신의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로써 윤하영의 사건 해결 여정은 막을 내리며 그녀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맞이하는 준비를 마쳤다. 승우 교수의 연구는 안전하게 보호되었고 그 결과는 인류의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준비가 되었다. 윤하영의 노력과 헌신 덕분에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길이 열렸다. 해가 지고 서울의 하늘이 노을로 물들어가는 저녁, 윤하영은 승우 교수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깊은 감동을 안고 그의 연구 결과를 세상에 알릴 준비를 마쳤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어두워지면서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윤하영은 승우 교수와 함께 한 마지막 순간에 감정이 북받쳤다. 승우 교수님, 오늘의 이 순간은 제게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의 여정은 끝났지만 당신의 연구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 연구 결과가 인류의 미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우 교수는 윤하영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그의 눈빛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당신의 노력과 용기에 감사합니다. 윤하영 씨, 이 연구가 인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당신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서로의 얼굴에 미소를 지었다. 윤하영은 그동안의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을 떠올리며 승우 교수와의 작별을 맞이했다. 이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쉬움과 함께 새로운 희망이 자리 잡았다.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윤하영은 마지막으로 한마디 남기고 승우 교수와의 작별을 마쳤다. 그렇게 윤하영은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며 인류의 미래를 향한 긍정적인 비전을 품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기로 했다. 승우 교수의 연구는 이제 안전하게 보호되었고 그 결과는 인류의 복지와 발전에 기여할 준비가 되었다. 윤하영의 노력과 헌신 덕분에 사건은 종결되었고 그녀는 희망의 길을 열며 새로운 여정을 맞이했다.